고양시의 랜드마크 행주산성, 선조들의 국난극복의 어리석은 곳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일본군을 대파하면서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행주대첩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고향 행주문화재를 즐기려는 자, 나를 따르라. 행주대첩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흥미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는데요. 다시 우리 여기 행주 지금 시작합니다. 고양시 예술명인 발굴 프로젝트에 선정된 월드뮤직그룹 노름마차의 공연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축제의 흥을 돋우는데 우리네 신명나는 풀무소리만한 게 있겠습니까? 불의 마당도 한바탕 펼쳐졌습니다. 재밌겠다. 다른 지방에도 다그 지역에 농악가락이 있듯이 고향에도 고향 12채 농악이라는 특별한 이 고양시만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행주문화재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 가락을 선보이는 그런 공연이 될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답게 선조들의 얼과 흥을 즐길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향 행주문화재 하면 무엇보다 역사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아이들의 행주대첩의 비장의 무기 신기전 만들기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알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좀더 깊이 있게 하는 뭐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은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대첩이죠. 이 3대 대첩을 연결고리로 지역 간의 축제,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통영시와 진주시는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진주시 관광홍보대사인 수달, 하모인데요. 하모는 동의와 긍정의 뜻이 있는 진주 방언입니다. 하모. 진주 대첩과 마찬가지로 진주성 대첩을 연계해서 농계제라든지 10월 축제, 유등 축제를 하고 있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행주대첩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행주치마 부대죠. 당시 여성 의병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고 투석전을 펼쳤던 역사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 애들이랑 그냥 나왔는데 애들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 같이 이벤트도 할수 있어서 좀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놀이 체험이랑 같이 하니까 아이들도 뭔가 역사적으로 배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게임에 아니 역사에 진심인 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로 돌아간 데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이순신 장군인가요? 기분이 좋아졌냐고요? 네. 아, 엄청 좋아졌어요. 왜요? 아, 우리가 임진왜란 때그 당한 서름을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번 뭔가 화풀이를 한 그런 기분이랄까? 네. 축제는 뭐니 뭐니 해도 추억 남기기 아니겠습니까? 포토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행사 덕분에 저희 온 가족이 한복도 입고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떻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울리시오. 입으신 게 지금 범상치 않으세요? 왕 옷은 여자가 입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이럴 때. 잘 나왔습니다. 아, 좋겠다. 이제 고향 행주문화재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주대첩의 승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투석전, 전국 박터트리기 대회입니다. 박사움. 네. 행주치마에 스펀지로 만든 돌을 담아서 상대의 박을 먼저 터트려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 재밌겠네요. 그렇게 하면 또 역사를 또
진짜 잊지 못하죠. 저희 위시티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 큰 친구들만 같이 왔거든요. 키 큰 친구들이 앞에서 무조건 집중해서 우승할 겁니다. 저희 줍는 사람 따로 던지는 사람 따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던져볼 겁니다. 유상한 춤으로 기선 제압하며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참가팀. 아, 상대 팀 기세도 만만치 않죠? 아, 재밌겠다. 1위부터 3위까지 상금이 걸린 만큼 이름 그대로 팍 터지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투석자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죠? 드디어 팍 터뜨리기 성공! 오. 아우, 그럼요. 일본군을 대파한 승리의 기쁨이 요 정도는 돼야죠. 이런 경기 처음인데 아우, 정말 즐겁고 신납니다. 애들도 자유롭게 다 대놓을 수 있고 어른들도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나 또 올 거예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남사당 놀이가 한바탕 펼쳐졌습니다. 풍물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까지 그야말로 온갖 재주를 보여주는 남사당 놀이. 와. 막상 눈앞에서 펼쳐지는 남사당 놀이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와. 이어지는데요. 왜 줄타기 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저는. 전통문화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겠죠. 선조들의 국난극복 정신이 서려있는 행주산성. 살아있는 역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고향 행주문화제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축제가 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도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